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날씨가 아주 상큼하죠. 아, 오늘도 저희 집 옥상입니다. 야, 저렇게, 저기, 미세먼지도 하나도 없고요. 하늘에는 정말 구름 한점 없이 진짜 상큼한 그런 월요일인데요. 아주 활기차게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완전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네, 아주 기분도 덩달아 좋아지는데요. 아,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 맞히고 난 뒤에 옥상 아이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제가 봐도 아주 풋풋하고 또 상큼하고요. 네, 빛감은 또좀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예뻐요. 네.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린 요 아이가 네, 줄라이나란 아이인데요. 제가 줄리아나를 품고 왔다고 했죠. 농장에서 요런 아이가 잘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나와 있는 때마침 그래서 제가 합식을 시켜줬고요. 네. 근데 정말 똑같이 생기고 그랬는데 왜 이름이 줄라이나가 되고 줄리아나가 되었는지 정말 헷갈립니다. 이름이 그죠? 아, 그리고 여기 라일락입니다. 지금 요거 몽글몽글하게 굉장히 옆에서 보면 예쁜데요. 꽃대를 네, 하나 두 개씩 다 물고 있어요. 그래서 하엽이 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엽 제거를 제가 살짝 해줬어요. 근데 요 꽃대 물고 있는 모습도 사실은 제 눈에 너무 예뻐요. 꽃대가. 그래서 보려고 이렇게 놔뒀는데 살짝 로제트가 망가질 수도 있고요. 네, 조금 힘들어하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려고 이렇게 놔뒀습니다. 네, 여기 줄라이나, 줄리아나, 줄라이나, 줄리아나 제가 보러 저쪽으로 네, 갈까 합니다. 사실은 제가 문제점이 조금 있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네,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정말 풋풋하네요. 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요 보다가 요 애성은요 정말 통통하게 바뀌었어요. 지금 유달리 입장이 너무 통통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더 보여드립니다. 네, 이렇게 조금 흔들림이 있죠. 근데 안 끊고 갈게요. 가다가 또 보이는 아이는 말씀드리고, 요 아이는 네, 뿌리 없는 아이 심어줬는데요. 이렇게 생장점 부근에 하얗게 속살을 보여주는 거 보니까 뿌리 활착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 두들레아과 종류는 네, 잘 자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하엽은 네, 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잘 자라주기를 바라죠. 네, 요 아이는 네, 글램핑크인데요. 와, 정말 통통하게 자리를 네, 잘 잡았습니다. 그때 네, 겨울 초겨울인가 요 아이 입장 정리를 조금 해서 다시 심어준 아이인데요. 너무 통통하게 이렇게 예쁜 색감을 보여주네요. 다시 봐도 예쁩니다. 제가 줄라이나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요 아이가 네, 모양이 생긴 모습이 원형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큰 변화를 주고 심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 빈자리가 많았죠. 여기 흙을 네, 조금 파내고요. 이쪽에 있는 아이들을 살짝 옆으로 옮겼습니다. 좀 미세하게. 그러면 여기 자리에다가 그냥 요 아이를 심어줬는데요. 요 아이는 흙이 아주 진흙에 굉장히 깍 말라 있는 상태여서 흙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뿌리도 상태가 거의 실뿌리가 없었어요. 정말 빨리 분갈이를 해주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심어줬는데요. 저희 집 옥상에서는 좀잘 자라주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풋풋한 아이와 네, 조금 묵은둥이 아이 이렇게 잘 어울리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여기서 올라오는 녹빛이 조금 있으니까 조금은 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봤고요. 네, 여기 요 둥분잎 빛이 우리 애가 네, 조금 풍성하게 얼굴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 옆에 요 아이도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기 전에 아이 모습이 요랬습니다. 근데 갈라지더라고요. 그러면 또 두 개의 얼굴로 바뀌고 요 아이도 두 개로 바뀌겠죠. 근데 요 아이는 아직 변화가 없고요. 요 아이는 지금 제가 너무 신기하게도 세 개로 바뀝니다. 요 먼저 키가 쑥 밀어 올랐어요. 네, 요 아이가 좀 먼저 커질 것 같고요. 나머지 두 아이, 요 아이도 이제 동글동글하게 입장 두 개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영이 굉장히 좀 풍성하고 네, 좀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럼 예쁠 것 같습니다. 네, 옆에서 보는 라일락이에요. 색감이 보라보라해서 굉장히 예쁜데요. 또 제가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또 여기 지금 이쪽에 네. 오후 되면 밤그늘이 되는 장소예요. 네, 요 염자 때문에 사실은 이틀 전에 분갈이를 해줬어요. 겨울에 요 아이가 입장을 많이 떨궜습니다. 냉해를 입었나 보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1층에서 보관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그 겨울을 나고도 자꾸 이렇게 화상을 잘 입고요. 그러면 뿌리가 안 좋다라는 얘긴데, 네, 요 아이를 네, 좀 제가 뿌리 상태를 한번 더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크게 네, 뿌리 상태가 나쁘고 뭐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헛가리를 좀 해준 셈이죠. 그래서 다시 심어줬는데요. 지금 입장을 많이 떨군 상태라서 조금 그래요. 근데 또 지켜봐야겠죠. 저희 집 옥상에서 어떻게 커주는지. 지금 요 아이들은 냉해 입었던 아이들 커팅하면 커팅해주고 난뒤잘 자라주고 있는데요. 네, 색감 변화도 이렇게 있고. 근데 요 아이는 확실히 다르죠. 조금 입장도 약간의 그 골드빛감을 많이 내면서 조금 힘들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흙을 통째로 다 갈아줬어요. 또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잠깐만 보고 갈게요. 네, 청법사 요 아이 지금 요 각져가고 있는 모습인데 조금씩 이렇게 퍼져 있는 입장이 제 느낌에는요 약간 올라 붙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요 너무 예쁘죠. 제가 또 요즘에 이 청법사의 매력에 또 풍덩 빠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 집에 가기 전에 잠깐 요 아이도 한번 볼까요? 요 아이가 네, 길바라 아이인데 정말 묘하게 매력 있죠. 이렇게 여러 아이 있는 중에 자세히 살펴보지 못할 때도 많은데요. 그렇게 한 번씩 눈에 띄게 예뻐질 때가 있습니다. 요비 맞고 더 예뻐 보이네요. 요 아이가 길바라는 아이, 외도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자구를 지금 많이 내어주고 네, 성장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모기장 두 겹을 네, 앉혀주고요. 이렇게 어제 비를 많이 맞힌 상태이다 보니까 이렇게 햇빛을 네, 바짝 말리기 위해서 모기장 두 겹을 네, 뒤로 이렇게 넘겨놨습니다. 그러면 잘 마르겠죠? 네, 여기 지금 홍매와 이야 정말 풋풋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러우인데요. 색감이 너무 예뻐서 또 지나가다가 그냥 못 가고 이렇게 한번 보여주네요. 저 플로리디티도 정말 상큼하죠. 바람에 날리고 있는 네, 박하장 꽃입니다. 네, 정말 확연한 봄을 알려주는 것 같은데요.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네, 확실히 제가 이렇게 지켜봐도요. 봄비의 위력이 굉장히 좋은 게 바로 드러납니다. 아이들 전체 얼굴이 표현이 안될 정도로 정말 상큼합니다. 네, 봄 햇살에도 아주 얼굴이 찌질했던 모습을 보여줬던 아이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봄비는 정말 비보약입니다. 옥상이나 노지에서 키우시는 분들은요, 아주 네, 봄비를 꼭 맞추시기를 저는 권장하는 편입니다. 네, 옥상에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또 이렇게 하다가 사실은 나비가 날라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지역은 네, 또 따뜻하다 보니까 좀 빨리 나비가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나비가 이렇게 출몰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박하장 꽃잎이 저렇게 휘날리는데요. 빨리 맞춰야 될까 봐요. 네, 여기 살충제 약을 네, 조금 약하게 치셔서 보이실 때마다 조금 살충약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목대에 네, 알을 낳아서 애벌레가 되면 그 목대를 파먹게 되죠. 그러다 보면 네, 목대가 똑 부러집니다. 작년에 제가 당했던 아이가 저기 수연이에요. 요 아이가 네, 지금은 저렇게 네, 해가 한 해를 보내면서 목대가 굉장히 굵어졌는데요. 요 굵어지기 전에 작년에 나비의 그 애벌레에 네, 한번 네, 방해를 받았습니다. 침투를 당했죠. 그래서 요 아이가 목대가 하나 부러졌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니까 정말 살충약을 꼭 해줘야겠더라고요. 그런 점은 또 주의를 하시고요. 네, 또 봄비는 되도록이면 네, 다 맞히시는 게 좋습니다. 또 베란다에 키우시는 분들이 봄비가 좋다고 해가지고 또 계속 비를 맞히시면 안 되고요. 그 자기 환경에 맞게 네,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지금 라탐은 사실은 비를 맞춰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 전에부터 요 입장 한계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를 제가 어떻게 할까 한참 네,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아는 은정 언니한테 또 질문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이 아이를 한번 네, 뿌릴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놔두면 이렇게 무릉병으로 그냥 보내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한번 네, 뿌리를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네,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또 소리가 시끄럽게 들릴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아이가 만약에 무릎병에 그 세균 감염이 있으면 이 혹은 다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따로 여기 한번 틀어볼게요. 네, 풀분에는 네, 흙이 조그마하면 금방 틀리는데요. 뿌리에 이제 요거 할착을 한 상태라서 네, 화분에서는 꺼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보시면 정말 요 보세요. 뿌리도 잔뿌리도 실뿌리도 아주 잘나 있고요. 아주 상태가 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제 비를 많이 맞춰서 물은 많이 먹었어요. 만약에 요거를 뽑아 보시면 뿌리를 중간중간에 네, 무릎병이 와가 있는 그런 장소를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요 아이 상태를 보니까 그렇게 문제점은 없어 보이는데, 네, 아주 이 보세요. 네, 실뿌리 정말 네, 아주 건강하게 잘 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너무 빨리 네, 발견을 해서 또 근데 이렇게 이제 이상이 없으면 다시 이제 조금 말리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그냥 심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 아이가 무슨 문제점이 보인다 이러면 이렇게 살균약을 네, 뿌리만 네, 담그셨다가 다시 말리셔서 심으셔도 되고요. 잘 관찰을 하셔가지고 네,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제 혼자 또 하고 있죠. 네. 자세히 보니까 네.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네요. 그러면 다시 심어주면 네, 될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뿌리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주 네, 실뿌리도 잘 나고 있고요. 아주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마음이 불안불안한 것보다는 이렇게 확인을 확실히 하셔서 마음을 놓고요. 다시 또요 뿌리가 네, 많이 찼으니까 네, 흙갈이 해준다고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뿌리 상태 확인하시고 마음 놓이는 게 편하죠. 네, 이렇게 지금 바람이 많이 부니까 옥상에서요. 요거 살짝 말린 다음에 다시 헛갈이해서 심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조금 상처가 났었는데 서서히 회복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런 상태가 네, 이렇게 아주 맑은 느낌이고 입장도 아주 통통하고요. 네, 잘 예쁘게 커질 것 같습니다. 네, 미미 이렇게. 간단하게 옥상 소식 전합니다, 여러분. 미미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